이 새삼이 도대체 어디에 좋다는 겁니까? 비타민 먹고 자란 새삼들이라 더 좋을라나? 그래서 그냥 새삼은 어차피 끊어야 되는데 좋다고 하니까 새삼. 이 새삼이 이게 기생식물이야, 기생식물. 그래서 푸짐하죠? 비타민 나무 좋은 건 알아가지고 이 새삼들이 그냥. 요거를 어떡할 거야? 해마다 여기만 이렇게 새삼이 비타민을 침범을 해. 근데 얘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렇게 아주 나무를 옥죄해서 살아요. 그래서 이거를 올해는 술을 한번 담가보게. 술이 좋다네요. 왜 좋은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술은 제가 안 먹어요. 끊어봅시다. 이게 비타민 나무가 커서 사다리 타고 가야 돼. 이거 비타민 나무 먹고 커서 더 좋을 것 같아. 이게 새삼이 비타민 나무를 망가뜨려서 큰일이네. 너도 어디 술에 절어봐라. 나쁜 새삼이야. 이거 있다고 이거. 이거 봐 이거 이거. 근데 여기서 뭐가 많이 나오네. 진이 새삼에서 몰랐네. 도대체 어디 좋다는 거예요? 찾아봐야겠네, 인터넷을. 874. 술 조절 실패. 술이 또 모자라.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술은 다음에 먹겠습니다. 이건 누가 먹나? 돌콩님이 드시겠죠? 추석 때 왔어요. 이거 지금 술만 몇 병째 사는 거야, 이거 지금. 이거는, 왠지 조금 진한 도수로 해야 될것 같아서 3.30%짜리 사왔고요. 어제 술이 모자랐어요. 다시 붓겠습니다. 술독에 빠져라! 얘들아. 너는 이제 술독에 빠질 거야. 이 술을 누가 드실까요? 모르겠어요. 돌콩님이 드실 것 같아. 완성! 일부러 밝게 찍었어요.